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5일자 기사네요. 푸틴, 트럼프 종전 계획 진지하게 여겨 대화는 대선 후 가능이란 기사입니다. 그 전에도 전 트럼프 대통령 그전 때도 푸틴하고 트럼프의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많았죠. 뭐 선거 자금을 댔다는 등 러시아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4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이런 건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선거에. 또 러시아가 미국과 전략적 안정에 대한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오는 1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는 미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AFP,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연례 정상회의가 끝난 뒤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미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내년 1월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우리는 이를 매우 진지하게 다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나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한다고 제안할지를 알지 못한다. 물론 그것이 핵심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며 그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경솔하게 말한 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죠.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일부를 봤다면서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이 많았다며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대선 후보 두명중 바이든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했던 푸틴 대통령은 토론 후 마음이 바뀌었냐는 물음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나 우리는 알았다고 답했다. 이 푸틴이 자기는 바이든을 선호한다는 것은 바이든이 러시아가 푸틴이 요리하기에는 편하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트럼프에게 점수를 주기 위한 것이죠. 푸틴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에는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대선을 기다려야 하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야 한다는 거예요. 새 정부의 분위기와 선호를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 파기한 중거리 핵 전략 조약 INF에서 금지했던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던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관련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생산할 준비가 됐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가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미국의 행동에 거울 대응 할 것이다. 라며 미국이 하기 전에는 러시아가 어떤 미사일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재자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항상 협상에 찬성해왔고 협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러시아 연방을 위해 불가역적이고 수용 가능한 그러한 조치들의 반대편 우크라이나가 동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휴전은 그러한 합의들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할 수 있다는 러시아적 입장을 제시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나토에 가입돼 있으면 이제 나토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다시는 침략 못하겠죠. 그런 약점을 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거 나토 가입이 자기 생명인데 그걸 거부하겠어요? 저기 취소하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푸틴은 트럼프 전임 시절부터 트럼프와의 연합으로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뭐 러시아에서 뭐 트럼프에게 무슨 선거자금을 댔느냐 어쨌든 그런 소리가 많았죠. 그런데 역시 지금 이 푸틴 발언 대부분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은근히 바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거기에 그런 것이 깔려 있네요. 전혀 바이든 나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걸 좋아. 나는 바이든하고 미국하고 대결하는 게더 나아. 바이든이 더 만만해. 이거거든요. 푸틴은 좀 무서워. 푸틴은 강해. 이렇게 저기 해줌으로써 바이든 점수를 깎아먹는 거죠, 이게.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에 유익한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의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주니어 케네디를 후보에서 탈퇴하도록 권유하면 케네디 지지층이 바이든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저기 뭐어그뭐셸셸뭐 오바마인지 그 오바마의 부인 그 하고 그50% 저기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높죠. 그 당선되죠, 그럼. 그게 이제 싫다면은 그 저기 그이 부통령을 이렇게 바이든 대타로 이제 놀려면은 그러면 주니어 그 케네디가 해서 하나 또저그 대통령 후보로 10% 저기 지지도를 갖고 있는 그 10%를 포기하면은 바이든한테 오지 않겠어요? 그 부통령한테. 아, 이번에 저그그저 바이든의 저 정부의 부통령을 지금 내보내겠다는데 그럴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트럼프를 이기기가 좀 힘들죠. 1% 막상막한데. 그럴 때는 케네디가 해서 바이든 쪽 이쪽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케네디가 잘못하면은 그 맨날 총 맞아 죽잖아요. 자기 스스로 좀 나가주면은 그 취소하고 대통령 후보에서 취소해서 나간다면은 바이든 갖고는 안 되겠지만 그 부통령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5일자 기사. 푸틴 트럼프 종전 계획 진지하게 여겨. 대화는 대선 후 가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